오사카로 고고. 너무 밝다. 잠시만요. 아주 잘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거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마중유실의 팬입니다. 선생님, 여기 아직... 여러분, 저희도 격리 기간에는 방에서 음식과 운동과 이렇게 영화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오늘 수빈이와 저의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뜨르르르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 수빈이와 저의 격리 동안 사용할 방입니다. 수빈이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확대했어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 도착해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나머지 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투어 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카메라가 한 대 더 있는데 수빈이의 브이로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싹 가다 보면 간이 테이블 있고 사실 저희도 뭐 별게 없어서 맞아요. 뭐 소개를 해드릴 게 없네요 사실. 이렇게 가면은 저희의 뭐 냉장고 있는 데고 여기 이렇게 있고 나도 안녕. 격리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격리가 풀려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찍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이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찬영은 간간히 운동하고 맞아. 저는 여기서 노트 이거 꺼내 들어가지고 편집하고 적당적당 편집하고. 그러니까 우리 또 브이앱도 했잖아요. 맞아요. 엘리스 여러분, 저희 격리할 때 이렇게 생활합니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또 활동할 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면 안녕. 안녕. 격리 해제되고 봐요. 네, 도쿄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 정든 방도 빠이빠이네요. 오늘 2회 공연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2회 공연하니까 너무 힘든데 일본에서 진짜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네. You're Mine 할 때가 제일 인상.
그걸 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좋고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네.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이제 되게 재미도 있었는데 되게 병찬이를 빛나게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병찬이에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곡일 텐데 물론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병찬이는 또 거기 그 드라마에 출연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되게 좀 좋았어요. 네, 엘리스들도 좋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드라마에 나온 OST도 형이 불러서 또 무대에서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오사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사카로 고고. 아 형. 왜? 아 너무 옛날이야. 오사카로 고고. 여러분 안녕. 안녕.